윗마을도요? 아, 네. 우리 과수원 사과상설 없어졌다고 했잖아. 그래요? 처음 듣는데? 아니, 저 며칠 전에요. 저 몇 상자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참, 왜 이러나 모르겠네. 요즘은 고추고 참깨고 벼 말린 것까지 가리지 않고 털어가는 것 같아요. 과수원 조심하라고 들렀는데. 이거 보초라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순찰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겠는데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응원 요청하세요. 농사에 마치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요. 예. 4만 원에서 염색값 2만 원 빼고 2만 원만 드리면 되죠. 자, 된다. 수고해. 잘 입을게요, 아줌마. 어. 왜 그러세요? 근데 저 이제 옷장사 아니야? 아니, 네. 옷 팔러 왔다가 염색도 하고 갔어요. 아이고, 빛깔 거네. 응? 근데 손님이 저거 든다면서? 네, 좀. 나도 머리 물 좀 드릴까 하는데 아유, 날 추워지니까 집에서 드리기가 귀찮네. 예, 여기 앉으세요. 그래, 싹싹하고 잘한다고 한마디씩 해. 그래요? 시골 미용실이 응하는 입소문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원장은 언제 온다는 거야? 아,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고, 손님 많네. 어? 응? 아유, 어서오세요. 나 화영이한테 고맙다는 인사하러 왔어. 뭐가요? 저번에 칠순잔치 갔을 때 내 머리 이쁘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무슨 난리식이네. 아이고, 성인 정말이에요. 물론 내가 얼굴이 받쳐줘서 그렇긴 하지만. 그나저나 여기 원장은 소식 없어? 아직은요. 그러다가 까딱하면 화영이가 여기 인수하는 거 아니야? 아이, 왜 그러세요. 저기 이거 살려는 사. 뭔데요? 어? 이거 저번에 칠순잔치 갔을 때 우리 조카가 수입하는 건데 시세보다 30% 싸게 준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은철이 거 가져오면서 내가 몇 개 더 갖고 왔지.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이거 얼마예요? 3만 원. 진짜 3만 원이에요? 완전 싸지. 이거 유통기한도 얼마 안 된 건데. 아이, 수입한 지 얼마 안 된 거라니까 그러네. 저 안 할게요. 전화하니까 내가 데리러 간다고 그랬잖아. 에이.